오늘 만나볼 유별난 음식은요. 해물에 고기는 더비요. 잔치상을 방불케 하는 부짐함으로 입소문 자자하다는데 그렇게 많아요. 과연 어떤 음식일까요? 진짜 끼리지게 우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건 다 옛말. 해물과 고기의 만남이 손님들 입맛을 제대로 사로잡았다는데요. 고기도 있군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게 조개도 먹을 수 있고 갈비도 먹을 수 있는 조갈찜이에요. 조갈찜이요? 이름부터 별나다 별나. 조개찜도 아니고 조갈찜이란다. 봉합을 선두로 맛 좋은 바다 선수들이 차례로 입장. 철판을 가득 채워내면 이번에는 육지 대표 돼지 등갈비찜 등장이요. 이것이 바로 조갈찜. 비주얼로 보나 맛으로 보나 이렇게 별난 조합은 또 없었으니 바다를 그대로 담아낸 조개찜은 보기만 해도 침샘 폭발. 때깔 좋은 문어부터 한 입에 넣고 보는데요. 맛은 어때요? 오늘 제일 괜찮았어. 아직 놀라긴 이르다. 살이 오를 대로 오른 실한 조갯살도 빠질 수 없겠지요. 이어서 바다의 산삼 전복도 한 입에 쏙. 어떨까요? 감탄이 철로 나오는데. 오. 춤까지 추게 된다나 뭐라나. 이번엔 고기파 모두 모여라. 요 갈비찜도 맛 좀 봐야지요. 갈비만 놓칠세라 손님들 손길도 빨라지는데요. 우와. 저 고기파라 돼지 등갈비가 좀 더 땡기네요. 저도 고기가 좋아요. 갈비는 이 뜯다 보면 훅 없어지더라고요. 아유, 이분 전문가시네. 바다와 육지가 한 판에 다 담겨 있습니다. 조개나 이런 게 10가지 이상이 되고 그리고 어묵과 나머지 뭐 해산물과 갈비까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해물하고 조개하고 그다음에 고기까지 더불어서 삼합으로 나온 데는 처음이었고요. 안 어울릴 것 같았거든요. 근데 너무 잘 어울려서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조개를 포함한 각종 해물과 갈비를 한 번에 담아낸 조갈찜. 조개찜과 갈비찜의 완벽한 조화를 이뤄낸 주인공은 바로 해물 장사 경력만 17년 이상인 남편과. 와, 17년. 여기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남편의 든든한 지원군, 요리 담당인 아내, 부부의 손에서 탄생합니다. 사장님. 네. 근데 조갈찜은 네네.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자네가 만들었어요. 자네가 얘기할래. 제가 횟집을 17년을 운영을 했는데 이 주위에 하나 둘씩 횟집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지길래 우리 부부가 좋아하는 조개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조개나 해산물을 못 드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을 뭘 할까 생각하다가 누구나 좋아하는 돼지갈비까지 넣게 됐어요. 부부에게 익숙한 조개와 해물로 만든 조개찜에 고기파를 위한 돼지 등갈비찜까지 추가. 지금의 초갈찜이 탄생했는데요. 초갈찜 준비를 위해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는 남편.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나한테 가리비가 떨어졌는데 신경으로 가져왔어요? 아, 가리비 오늘 산지에서 올라왔는데 진짜로? 아, 싱싱한 걸로 많이 갖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산지에서 직송한 조개만 고집한다는데요. 매일매일이요? 20년이 넘었죠, 지금. 현대기 원체 깎아내가지고 물건을 제가 하나씩 하나씩 골라갖고 갖고 오니까 아유, 웬만한 사람들 성격 맞추기 힘들 겁니다, 아마. 이 집에 뭐가 필요한 걸 또 어느 정도 알고 그다음에 내가 스스로 또 물건 좋은 거 올라오면은 그거 이제 갖다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조개찜은 조개가 가장 중요한 법. 그렇겠죠. 조개는 특별히 최상급만 엄선해 사용한다는군요. 한눈에 봐도 싱싱함이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와, 조개가 이렇게 신선하니까 찜이 맛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이게 확실히 재료가 좋은 것 같아요. 깨끗하게 또. 아,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 실은 거 봐요, 이거. 그리고 이렇게 조개를 두드리면 신선한지 신선하지 않은지 구별할 수 있다는 사실. 톡톡 두드렸을 때 입이 점점 닫히면 신선한 조개. 아, 그래요? 만약에 톡톡 두드렸을 때 입이 닫히지 않는다면 신선하지 않은 조개랍니다. 아, 테스터를 치잖아요. 비교하니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러게요. 조개의 신선도를 확인하고 싶다면 이제 톡톡 두드리세요. 해물만 17년 이상 다루다 보니 전문가가 다 됐답니다. 조개가 준비되면 문어, 꽃게 등 다른 해물까지 꼼꼼히 준비하고 나면 이제 아내에게 전달. 해산물이 싱싱하네. 오묘오묘 오징어 못 읽기라. 자, 이제부터는 아내가 솜씨를 발휘할 차례. 봉합부터 순서대로 넣어주는데요. 그렇게 총 11종의 해물에 어묵과 낙지, 호롱까지 들어가는 조갈찜. 주아빠, 음식 나왔습니다. 네. 완성된 조갈찜은 다시 남편이 서빙을 하는데요. 부부의 조갈찜은 언제나 인기 만점. 눈을 사로잡는 비주얼에 인증사진은 기본이고요. 꼭 찍어야죠. 와우, 먹음직스럽게 익어가는 조개들이 정말 예술입니다. 한번 맛본 손님은 꼭 다시 찾는다는 그 맛. 바다향 가득 품은 해물을 골라먹는 재미도 쏠쏠하다는데요. 아우, 진짜 보기만 해도 침 넘어갑니다. 풍성한 해물잔치에 부족함을 채워줄 단짝 돼지 등갈비찜은요, 이렇게 양손으로 잡고 뜯어먹어야 제맛이죠. 갈비는 한입 베어보는 순간 그 맛에 퐁당 빠질 수밖에 없다는데요. 갈비 궁금해요. 달콤하면서 입맛이 되게 땡겼다고 볼까요? 갈비찜이 이게 맛내기가 힘든데 양념이 과하지도 않으면서 부드럽고 감칠맛 나고 맛있었어요. 부드럽게 씹히면서 감칠맛이 나는 돼지 등갈비찜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등갈비찜 맛 또한 안주인이 내는데요. 일단 뜯는 맛이 일품인 최상급 등갈비만 사용한답니다. 아, 일단 고기 좋고요. 우선 잡내 제거를 위해 청주, 월계수잎, 생강, 통후추, 굵은 소금, 된장을 넣고 한 소끔 푹 끓여낸다. 돼지 등갈비를 넣어주는데요. 더도 덜도 말고 딱 20분만 삶아주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 맛간장을 만들어야 한다는데요. 직접 만드세요? 가시오갈피, 황기, 당귀, 감초 등 약재를 포함해 잡내도 잡고 감칠맛을 더해줄 재료들을 준비. 센 불에서 50분간 끓여내면 진하고 구수한 맛간장이 완성됩니다. 약간장이네요. 이 맛간장이 있어야 이 집만의 등갈비찜 맛을 낼 수 있다는데요. 맛간장에 갈비를 투하. 이대로 푹 삶아내면 끝. 등갈비찜 과정은 비교적 따라하기 쉬운데요. 40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등갈비. 이것이 간장 옷 입고 새롭게 태어난 돼지 등갈비찜이란 말씀. 네네. 근데 갈비는 생각보다 좀 뭐 없네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아직 안 보여드린 게 있어요. 저희 집은 고기를 삶기 전에 숙성을 해서 삶고 있어요. 네? 등갈비를 숙성한다고요? 어떡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확인을 위해 등갈비를 삶기 전 상황으로 퇴감기를 해봤습니다. 삶기 전 준비해둔 돼지 등갈비를 꼼꼼히 살펴보면 뭔가 비밀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호라, 자세히 보니 갈비 표면에 뭔가 묻어있는 듯합니다. 이미 숙성된 건가요? 그게 바로 저희 집 비법이에요.
아, 이게 비법이라고요? 네네. 잠시만요. 조심스레 공개하는 비법 재료는 다름 아닌 곶감. 그냥 먹어도 맛있는 이 곶감이 돼지 등갈비찜의 비법이라고요? 곶감 맛있는데 이걸 넣어요? 저희는 곶감을 갈아서 갈비에 3일 정도 숙성 후 사용하고 있어요. 아.